인천은 우리나라 철도 역사의 시작인 경인선, 또 우리나라 최초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 동북아의 핵심 항만인 인천항과 세계 최고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과 녹색기후기금 등 16개의 국제기구가 위치해 있으며, 남동, 주안, 부평 등 산업단지를 갖춘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진취적인 에너지를 갖춘 도시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발전하고 성장하는 분기점마다 항상 인천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인천은 새로운 활력을 통해 미래 100년을 선도해야 합니다. 먼저 서울 도심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해 인천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광역 급행철도인 GTX-E 노선을 신설해 인천 청라 거만부터 김포공항을 거쳐 구리와 남양주까지 수도권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연장하겠습니다. 공항철도와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직결하여 더 빠르고 편하게 서울을 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천을 동서남북으로 차단하는 가림막 역할을 해온 경인선과 인천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을 지하화해서 단절된 인천을 하나로 연결하겠습니다. 경인선은 인천역부터 구로역까지 지하화를 추진하고 경인고속도로의 기점을 남청라 IC까지 연장하여 신월 IC 구간을 지하화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에 권역별 특화된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송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 헬스 밸리로, 세계 최고의 공항이 있는 영종에는 항공 정비를, 청라는 수소에너지 산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주안, 부평 등 기존 산업단지는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인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요, 시민들의 수건이 바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입니다. 지난 30년간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컸던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를 맡게 되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서 이 문제를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인천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 3대 도시 인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 외에 제2의료원 설립, 국립대학 병원 유치, 또 인천 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재개발, 그리고 강화 옹진군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 선대본의 페북과 저희 플랫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